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도 불리는 도서울 문화대전이 개최됐습니다. 청년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올해의 청년 작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천안 지역 전시 소식 송용원 기자가 소개합니다. 올해로 20회를 맞은 도솔 문화대전의 대상작인 서양화가 김남승의 잔상입니다. 도시의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옛 추억의 잔상을 표현했습니다.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마련한 도솔 미술대전이 천안신부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이달 5일까지는 한국화와 서양화, 조소, 공예 등을, 6일부터 12일까지는 서예와 문인화, 캘리그라프 등을 전시합니다.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100여 점 정도 더 많은 470여 점이 출품되었어요. 그중에서 185점이 입상권에 들었습니다. 갈수록 점점 더 질적인 수준과 그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, 이런 좋은 작품들을 천안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. 천안 유량동 리강미술관에선 5일까지 제33회 충남수채화협회 정기전이 진행됩니다. 물빛 담은 가을 향기를 주제로 협회 소속 20명의 작가들이 작품 8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.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등 가을 정취를 가득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천안시립미술관에선 다음 달 17일까지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된 김은혜, 홍예림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.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창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부 갤러리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 모두 8건의 다채로운 대관 전시를 선보입니다. 빠르게 흘러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전시회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?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.